대학농구 선수 출신 전문 슈터를 자극하면 안 되는 이유? 아, 그 전에? 되도 않는 로고샷 말고 골밑 미들 3점부터 잘 넣으시길. 말씀 감사합니다. 로고샷 더 편하게 던질 때까지 더더더 연습해야지. 로고샷 대결한다고 코트에 계신 분들께 미리 말씀드렸습니다. 대체 언제 넣을래 이 녀석들아? 미안합니다. 로고샷이 쉽진 않아요. 따라하기 시작하는 농구인 분들, 오, 굿샷 굿샷. 시키지 않았는데 다들 직접 해보신다. 굿굿. 오, 들어갈 뻔. 내가 전날 더 확실히 느낀 게 있다. 사람들은 재밌어 보이면 너도 나도 본능적으로 따라하게 돼 있다. 부정적이고 말뿐인 사람들은 제외. 골밑이랑 미들 3점이나 더 쏘라고. 본인이 재밌으면 그만인데 어쩔. 재밌으니까 시도해보고 그러다 넣으면 기분 좋고 농구가 더 재밌어지고. 농구 코트가 왜 넓겠어? 넓은 코트 이용해서 쏴도 되니까 넓겠지. 사람들이 로고샷 쏴서 본인한테 직접 피해를 줬으면 몰라. 괜히 훈수질이야. 본인이 재밌으면 된 거야. 가까이에서만 쏘고 넣을 사람은 그렇게 해. 내가 가까이에서 잘 못 넣는데 멀리서 계속 쏘다 보니 넣기도 하네. 나는 그 기분을 느끼면 안 되냐. 결국엔 넣는다고. 시도가 몇 번이 됐든 그럼 재밌잖아. 그 자체로 된 거 아니냐. 실력도 없으면서 커리 난사충들이 많아서 동네 농구판이 난리라고. 조던 시대 때 다들 점프슛이나 페이드웨이 안 했어? 흐름이 바뀐 거고 시대가 바뀐 거야. 그러자 딥3 대결하자는 강우. 강호 승리. 대학 농구 선수 출신 전문 슈터를 자극하면 안 되는 이유.
3세판 다 바사삭 틀렸음.